엑셀에서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갓을 이용해서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생육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조군 그리고 가운데 5% PEG라는 고분자 물질로 가뭄을 유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10% PEG로 가뭄을 극심한 가뭄을 유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PEG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육이 불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 생육 결과 이 생육 상태를 사반복으로 해서 지상부의 무게를 생체 중으로 구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 것인데요. 먼저 이 제목을 각 처리구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대조군 그리고 5% PEG, 10% PEG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있는 곳은 지상부의 무게 그리고 표준 편차를 밑에 구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지상부 무게의 평균 지상부 무게 평균 평균을 여기다가 구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 넣을 때는 여기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타이핑을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하고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되는데 완료 결과가 나오는데 참여 구간을 이렇게 바꿔주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STDEV 괄호 열고 참조 구역 엔터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해집니다. STDEV 했던 결과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더욱더 쉽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던 것을 이미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한번더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너무 지저분한데 소수점 자리가 너무 길죠. 그래서 제 맥 컴퓨터에서는 커맨드 1 혹은 일반 컴퓨터에서는 아마 컨트롤 1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단축키인데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겠는데요. 대조군, 대조군과 대조군 5% 10%를 포함하는 이 위쪽 처리구의 제목 그리고 FW Fresh Weight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평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을 모두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삽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권장 차트로 가서 권장 차트의 맨 위에 있는 지상부 무게 평균이라고 하는 묶음 세로 막대를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묶음 가로 막대가 가장 적당하겠죠. 이거 위에도 다른 그래프도 가능하겠지만 적당한 그래프라는 게 항상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꺾은 선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처리구가 마치 시간의 추이에 의해서 변하는 어떤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라든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오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원 세로 막대, 3차원 세로 막대에서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멋지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좀더잘 보이게 글씨체를 키워 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프라면 X축과 Y축에 X축과 Y축에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Y축에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기 때문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축 제목으로 가서 기본 세로 Y축의 제목을 지상부 무게 평균 단위는 그램 이렇게 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가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지우겠고요. 대신 이 전체를 라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 전체 라인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라인을 넣어줍니다. 왠지 라인에 굵기가 더 굵으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굵은 선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졌죠.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여기에 넣을까요? 표준 편차를 넣고 싶은데요. 표준 편차는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선택 선택 부분으로 가보죠. 이쪽이 아니네요. 자, 마우스 이 막대 바 그래프를 누른 다음에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 서식이 아니라 차트 디자인.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요소 추가로 가서 오차 막대 로 가시면 없음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준 편차를 누르시면 다 똑같은 크기의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여기 표준 편차는 다 다른데 똑같이 나오죠. 이걸 하려는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차트 요소에 오차 막대에서 기타 오차 막대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고요. 값을 지정을 합니다. 값을 양의 오류 값을 여기 세 개의 표준 오차를 지정해 주고 또 음의 막대에서 음의 오차 막대에서 이렇게 또 구역을 정해 주면 크기가 다른 오차 표준 편차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조군 5% 10%이 차이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대조군에 비해서 5%와 10%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는지 이 엑셀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이 정도는 외워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T-Test를 해서 컨트롤과 컨트롤 범위 그리고 5% PEG의 범위 그리고 양측 분포 같은지 다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양측 분포로 해주고요.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등분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2를 눌러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럼 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컨트롤과 대조군과 5% 사이에 5% PEG 처리 간에 P밸류가 나옵니다. P밸류는 무엇인가? P는 프로바빌리티의 약자입니다. 확률. 여기서 확률 100%는 1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확률이 0.117이니까 100%로 환산하면 11.7%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은 대조군과 5% PEG 처리 간의 평균은 지상부 무게 평균은 같다라는 같다라는 가설을 평가하는 건데 이 0.117이기 때문에 11.7%는 같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p밸류인데 p밸류가 컨트롤과 5% PEG 사이의 결과고 5%와 10% 사이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t테스트를 쓰지 않겠고요. 기존에 했던 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이 참조 구역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컨트롤과 10% PEG 사이에 p밸류가 나오는데 0.005입니다. 같은 확률은 각출 확률이 0.5% 이하입니다. 0.5%. 이 전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00% 퍼센테이지로 확률이 나오는데 0.5% 같은 확률이 0이두 집단이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 확률은 0.5% 이하다라는 것. 0.5% 정도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PG 5%와 10% 사이를 테스트를 해 볼게요. PG 5%와 10%. PG 5%와 10%. 5% PG와 10% 사이는 이번에도 역시 참조 구역만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둘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유의하게 차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 영어로는 significantly differen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significantly different. 이 말은 오로지 통계 처리를 하고 쓸수 있는 말입니다. 통계 처리하지 않고 이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0.01보다 작게 되면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영어로는 significantly different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계 처리까지 하면 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통계 처리를 할 수가 통계 처리를 이 안에 넣을 수 있겠죠. 통계 처리 결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t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다른 검정을 합니다. 덩컨의 다중 검정이라든지 투키의 HSD 테스트를 하는데 엑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t테스트로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엑셀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대조군과 5%는 차이가 없어요. 예, 대조군과 5%는 차이가 예, 없다고 하니까 예, 같은 예, 알파벳이 예, 나와야겠죠. 예, 같은 알파벳은 예,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예, 뜻합니다. 같은 알파벳이 이렇게 예, 나오고요. 같은 알파벳. 근데 5%와 10%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네. 다른 알파벳이 돼야겠죠. A, B. 하지만 또 5%와 10%는 또 예. 보자. 예. 대조군과 예. 5% 간에는 차이가 예. 없어요. 없고 대조군과 10%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5%와 10%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럼 AAB 이렇게 예. 정리가 될것 같네요. AAB. 예. T테스트에서 이제 정리를 예. 다 예.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예. 이렇게 예. 되겠네요. AAB.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결과를 영어로 나중에 영어로 된 논문에 제출한다면 영어로 바꿔서 그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컨트롤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0% PEG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한다면 지상부의 무게라고 돼 있는데 지상부 무게 평균 average of above tissue weight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될것 같은데 average of above plant tissue weight. 그런데 이게 생체중이라는 거죠, 생체중. 에버지란 말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평균을 냈다는 뜻이니까 플랜트 이 부분에 플랜트란 말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Above, above tissue, fresh weight, above tissue, fresh weight, 뭐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영어로 출판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될것 같습니다. Above tissue, fresh weight 이런 말잘 쓰나? 이제 적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세련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둔 게 있던데요. Fresh weight of above ground tissue라고 이제 얘기를 해둔 데가 있네요. Ground tissue. Fresh weight of 말이 길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말이 깁니다. Fresh weight of above ground tissue.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말이 길죠. 그러면 또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Fresh weight of suit라고 해도 돼요. suit 지상부를 suit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Fresh weight of suit
예, 프레쉬 웨이트이란 걸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레쉬 웨이트, 프레쉬 웨이트 또 있을 수가 있고 드라이 웨이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피겨 1 해서 제목을 프레쉬 웨이트 오브 수트 트리티드 바이 제로 5 and 10%는 10% BEG treatment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무슨 식물 가지고 이 실험했는지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갓을 가지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fresh weight of mustard soot fresh weight of mustard soot treated by treated by 0.5 and 10% 며칠 처리를 했는가? 4 days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죠. 머스타드도 근데 이렇게 일반명으로 적으면 화이트 머스타드도 있고 블랙 머스타드도 있고 브라운 머스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시카 준세아라라고 표현을 해주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이거는 이탤릭으로 이 부분 이탤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피겨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피겨 1 Fresh weight of mustard soot treated by 0.5 and 10% PG treatment for 10 3 days. 티테스트는 원래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한 건데, 두 개씩, 두 번을, 두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개 레벨을 비교하기 때문에, 본페로니 코렉션을 이용해서, adjusted된 p-value를 이용해서, 유의성을,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페로니 코렉션을, 여기 해야 되는데, 본페로니 코렉션은, 0.05를 3개 레벨로 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준 이 값이 실질적으로 0.017 정도가 본페로니 코렉션이고 이 밸류보다 작을 경우에 p밸류가 유사성이 유의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봤을 때다 유사 이 둘은 유사성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AB는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페로니 코렉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